안녕. 오늘 2월 14일 졸업식입니다. 우와, 졸업이다. 나 이거 오늘 아침부터 찍고 있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뭔가 허전하다. 아무것도 없어. 와, 시감이 안 나 진짜. 이건 진짜야? 진짜 오늘 졸업이야? 오늘 졸업이지. 짜란. 이건 니들이 준 거죠? 궁금한데 언젠간 뜯어보도록 하죠. 이거는 분명히 핸드크림입니다. 그럼 뭐 하러 찍나? 안녕하세요. 멜씨 뭐하세요? 님 어디 가세요? 댓글에 악플아 달았잖아요. 너 모자이크하기 싫어서 애들 얼굴 안 보여주는 거지? 어 맞아.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얼굴 찍어요. 뭐 하냐? 너 안 돼. 일로 와. 여기 비어. 여기 비어요. 무릎 없어질 것 같거든요. 야 힘들다 야 배고파. 밥 드셨나요? 괜찮냐고. 장난. 너만 찍을게. 어디가? 하나 둘셋 예. 됐어. 하나 둘. 야 내 모자 건들지 마. 그죠? 아 진짜 어학생들이 건드려가지고 되게 예쁜 모. 얘가 건드렸어요. 해리 울었어. 해리 울었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울다니. 언제까지 찍을 거예요? 죄송해요. 찍을 때까지 몰랐대요. 수고하셨어요. 와 너무 신난다. 떨리면서도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좋아요. 꽃이 나처럼 예쁘네. 10시가 다 내가 온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8년 2월 22일부터 시작한 유튜버 우동체리라고 합니다. 07년생이고요. 2020년에 중딩이 됩니다. 아주 성숙한 중딩이죠. 응? 추억을 제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지금이 1시가 거의 다 돼가는데 성숙해 보이려고 많은 것들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하이힐까지 새 거라서 괜찮아요. 뭘부터 소개해 드릴 거냐면 이거는 다시 또 새로 시작할 가방입니다. 초등학생 때 쓰던 것들이에요. 이것은 어머니께서 사주신 디퓨저고요. 2019년 6학년 선생님께서 저희를 모두 그려주셨어요. 이렇게 꽃들도 있고요. 이거는 저희의 졸업 앨범. 이렇게 생겼어요. 모아 초등학교가. 독도 사랑 포스터 그리기에다가 이거 뭐지? 아 장학 증서구나. 6학년 때 독도 사랑 포스터를 또 금상을 받았네요. 이거는 지방자치학교라고 시청에 갔었는데 2019년도 2학기 생활 통지표. 제가 사실
어제 다리를 삐었는데요. 아직까지 아픈데 이번에는 제가 이것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고요. 이거는 머리 액세서리, 헤어롤. 이거는 다 모두 화장품들이고요. 이거는 안에 문상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보건 선생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거 2019년 영어 원어민 선생님께서 편지랑 그 다음에 빼빼로랑 선물도 그렇게 주셨었어요. 이거는 시청 갔을 때. 이것도 헤어롤. 이거는 졸업하는 자신에게 썼거든요. 글씨도 이상해요. 제가 한번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뒤 나에게 쓰는 편지. 2020년에 졸업한 해리에게. 안녕 중1 해리야. 크크. 배치고사 봤니? 잘 받길 바래. 졸업식 때 울었니? 키윽. 야, 그래서 단이랑 별이랑 캐럿 왕자는 어떻게 됐어? 중학교 때 친구 잘 사겨라. 알았냐? 내가 지금 글씨체 이상해서 미안. 키윽.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알았지? 키윽 키윽. 또 초등학교를 벗어나 중학교에 가는 그 기분은 어때? 너 글씨체 바뀌었냐? 내가 바뀌게 해줄게. 2019년 3월 4일 과거의 해리가. 재밌다. 너무 진짜 귀엽다. 마스크팩. 이거는 캐럿 왕자가 졸업 선물로 그 편지를 줬어요. 이거 아 진짜 이때 너무 울었단 말이야. 다시 추억을 재생하니까 너무 슬프네요. 화장품. 이거는 중학교 때 갈 실내화. 평상시에 슬리퍼를 신고 다니려고. 이거는 거울. 이거는 제 졸업 액자. 이거는 제 어린이집 졸업 사진. 중학교 때 제 노트들이고요. 추억은 내가 고이 간직할 거야. 내가 마음속의 사진처럼 거의 간직할 거야. 지금 마지막 소원으로 돌아가게 만든다고 빌고 싶다. 신이 있다면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까. 모두들 반가워요. 지금이 2019년 10월 22일인데 근데 2019년 10월 23일 내일에 졸업사진을 찍거든요. 여러분 지금 12시 16분인데 이제 저는 잠에 빠질 시간이에요. 지금은 2019년 10월 23일입니다. 바로 오늘이 졸업사진 찍는 날이죠. 다녀왔습니다. 이야. 안녕.